예,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순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리즘 공부를 했었는데 그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합격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순서도 공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급적이면 스스로 한번 먼저 풀어보셔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푸시다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강의를 참고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S는 3 빼기 4 더하기 5 빼기 6 쭉쭉 해서 빼기 100 플러스 101의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아래의 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그림의 괄호 안 내용에 가장 적합한 항목을 답항 보기에서 선택하여 답안지 해당 번호에 마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항 보기에 40가지가 있죠. 그래서 40가지를 참고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것인데요. 우선 알고리즘을 관련한 그런 문제를 풀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문제 분석이죠. 그죠? 문제 분석. 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처리 조건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 있죠? 변수명. 저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디버깅을 해야 되죠? 자, 됐습니다. 그럼. 자, 그럼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봅시다.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합. 합을 구하는 겁니다. S를 구하는 거예요. 합을 구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3 빼기 4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 어떤 규칙이 있다, 그죠? 한번 봐보세요. 규칙이 어떤 규칙이었어요? 일단 3부터 어디까지예요? 일단 101까지죠. 101까지인데, 어떻겠습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한번 더하고, 한번 뺐네,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홀수일 때는 더했습니다. 짝수일 때는 빼고, 홀수일 때 더하고, 짝수일 때 빼고, 이제 이런 규칙이 있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스위치 변수 배웠죠? 이런 스위치 변수를 이용해도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장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빼고, 기존의 건 더해주고, 기존의 뭐 초입값을 잡아주면 되겠죠? 더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빼고, 그 다음에 1 첨가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1 첨가해서 빼주고, 그다음 1 첨가해서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런 방법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 그것은 순서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럼 됐고요. 여하튼 3부터 101까지, 그죠? 101까지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합계를 구하시오 하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조건을 보자고요. 변수가 지금 두 개인데요. n은 지금 뭡니까? 수열의 항을 나타내기 위한 변수랍니다.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뭐 그런 것이네. 그죠? 그다음 s는 뭐예요? 합이네. 그죠? 합. 그러면 결론적으로 s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일단 지금 문제가 3부터 뭡니까? 3부터 101까지입니다. 101까지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홀수 항은 더하기를 했네. 그죠? 맞습니까? 홀수항은 됐습니다. 그 다음, 짝수항은 이제 짝수. 짝수는 뺐네, 그죠? 짝수는 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겠네, 그죠? 조건을 비교해서, 자, 봅시다, 그럼. 왜 조건을 비교해야 됩니까? 시작해서 끝났는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일까지 했느냐? 비교해야 되니까 조건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순서도입니다. 이게 순서도고, 순서도가 아주 짧은데요. 예.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짧은 그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죠. 자, 지금 이제 합계를 구하는, yes를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목표인데, 자, 시작을 했고, 합을 출력했습니다. 그죠? 합을 출력했네요. 그다음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대부분 순서도의 맨 처음에는 뭐 합니까? 그렇죠. 초기화죠, 초기화. 그죠? 초기화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지금 반복합니다.
빙글빙글 도네, 그죠? 빙글빙글 돕니다. 돌다가 맞으면은 이제 합계를 출력하네, 그죠? 그러면 N 값이 무엇인지 대략 짐작이 가겠네, 그죠? 이 100일까지 처리가 끝났으면, 그 말이죠? 끝났으면은 끝내면 되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제 부가 설명을 적어 놨습니다. 자, 보세요. N을 D에서 증가했습니다. 여기 지금 증가했습니까? N은 N 플러스 1이죠. 네,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N은 뭘로? N은. 처음에 지금 3으로 시작했죠. 그죠? 3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D에서 증가했으니까 N은 2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합은 뭐예요? 합은. 합은 0으로죠. 0. 맨 처음에 합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합을 누적을 하거나 또는 빼기 하거나 그렇게 하겠네요. 자, 여하튼 처음에 초기화할 때 N 값은 2였다. 왜? D에서 증가를 해줬기 때문에 3부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N은 2였습니다. 자, 됐고요. 자, 합은 일단 누적해야 되죠. 그러면 처음에 N이 2였을 때 그 다음에 넘어오면 뭡니까? 이제 N은 3이 되죠. 자, 3이 되었을 때 합은 뭐합니까? 홀수일 때는 더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S, 지금 현재 0입니다. S에다가 뭘 하면 돼요? N을 더해주면 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됐고. 자, 그 다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되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뭘 비교할까요? 그죠? 끝까지 다 했느냐, 이 말이죠. 끝까지 다 했느냐. 그러면 끝이 101이니까, 그럼 N 값이 101인지 아닌지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N 값이 101이냐. N 값이 101이면 뭐예요? 끝나는 거죠, 뭐. 그죠? 맞습니까? 자, 물론 N이 101이냐. 이렇게 해도 되겠고, 또 어떻게 해도 돼요? N이 101보다 그거랑 같으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답항 보기에 뭐예요? 지금 101, 얘만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101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N을 어떻게 해요? 지금 요 부분을 여기서 계산한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을 또 증가시켜 줘야 되죠. 4니까, 그죠? 그래서 N은 N 플러스 1 해서 증가시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은 더해줬죠? 한 번은 더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S에다가, 기존의 S에다가, 빼기 N. 빼기 N.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더해줬고, 요 부분에서는 뭡니까? 빼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더해주고, 빼주고. N은 계속 증가하면서 언제까지? 101일까지 됐죠? 자,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서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스위치 변수, 토글 변수 있잖아요. 이걸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현재 이 문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죠?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서도 이제 나온 것이죠. 자, 됐습니다. 자, 뒤에서 이제 이 스위치 변수 사용하는 걸 한번 볼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보자고요. 자, 서로 다른 자연수 두 개를,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분석입니다. 서로 다른 자연수 두 개를 받아들여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의 합과 홀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홀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여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자, 2하고 4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 그럼 2하고 4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는 뭐예요? 2, 3, 4죠. 그죠? 그래서 요 2, 3, 4의 합과 홀수가 있으면 홀수의 제곱,
홀 수 있잖아요. 요거의 제곱, 제곱을 뭐야? 제곱의 합을 출력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입력을 두 개를 받아들여서, 그죠? 그 값을 예를 들어서 N1, N2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천상 크기 비교를 해야 되죠. 맞습니까? 만약에 N2가 N1보다 작다. 그래서 N1이 크다. 크다 만약에.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N2부터 N1까지 시작해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홀수인지 아닌지. 자,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어떤 함수. 그렇죠. 모드 함수 이용하면 되죠.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해요? 2로 나누죠. 그죠? 2로 나눠서. 그죠? 그게 0이면 뭐야? 짝수, 1이면 홀수. 이건 이제, 이건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죠? 자, 됐어요. 자, 조건을 봅시다. 함수, 모드 함수를 쓴다. 왜? 짝수, 홀수 구분해야 되니까요. 모드 함수를 써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계산한다. 그 다음 입력된 자연수 두 개는 크게 서로 다르다. 순서대로 사용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자, 변수 봅시다. 뭐가 있는지. 자, 두 개의 자연수를 N1, N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I는 반복 구조형 변수고요. 그러니까 반복할 목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 다음 A는 뭐예요? 반복 구조형 변수 I의 초기 값을 보관한대요. 아, B는 반복 변수 I의 최종 값을 보관하고 있다. 자, 그 다음 S1은 뭐예요? 두 사이, 자연수 사이에 존재하는 합이고. 그 다음 S2는 뭡니까? 홀수의 제곱의 합이다. 그러면 출력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S1과 S2를 출력하는 거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파일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두 수의 크기를 먼저 비교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작은 수를 반복 변수 I의 초기 값으로, 큰 수를 반복 변수 I의 최종 값으로 하고 변수 S1에 누적하면 되고, 홀수일 때는 제곱을 계산해서, 그죠? S2에 누적하면 되죠. 자, 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모드 함수를 쓴다. 그죠? 2로 나눠서 1이면 홀수죠. 그죠? 자, 해보세요. 3이 있어요. 2로 나눠봐요. 그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잖아, 1. 그 다음 5 해보세요, 5. 5를 2로 나눠보세요. 나머지 1이잖아요. 그죠? 홀수일 때는 뭐예요? 그죠?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가 0이면 뭡니까? 짝수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요 함수를 써주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익히 다 배운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죠? 모르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자고요. 자, start, end입니다. 지금 S1, S2 출력했습니다. 그죠? S1은 뭡니까? 그렇죠. 자연수의 합이고, 그죠? 그 다음 S2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홀수의 제곱의 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홀수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나와줘야 되겠네요. 아, 여기 있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홀수 판단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무언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맞으면 이쪽으로 가고 틀리면 이쪽으로 가네요. 자, 맞을 때 보니까 N1을 A에 넣고 틀릴 때는 N2를 A에 넣네요. 받아들이는 것이 N1, N2죠. 그죠? 그러면 N1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반복을 하네요. 그죠? 반복을 하면서 지금 누적을 하고 있어요. 누적. 지금 누적을 하고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해야 되니까 N1이나 N2가 여기 아마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지금 그런 순서도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죠. 초기화. 자, 지금 S1의 블랭크, S2의 0입니다. 자, S2의 0이니까 S1도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해야 되겠죠. 합계. 그렇죠. 자, 0으로 초기화하고. 자, 그 다음요. 자연수를 비교해야 되죠. 그리고 반복 구조에서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해야 되죠. 그죠? 두 개를 비교해서.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작은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A에 두고 큰 것을 지금 B에 둔 것이에요. 작은 것을 A에 두고 큰 것을 B에 두고. 그죠? 작은 것을 A에 두고 큰 것을 B에 두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죠? 지금 입력이 read N1, N2잖아요. 그러면 N1하고 N2가 있을 때 그죠? 작은 것을 A에 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맞죠? 자. 자, 그래서 이번에는 N1이 N2보다 작으면 해서 이런 게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죠. 작은 것이 뭐예요? N1이고 큰 것은 N2고 그럼 자연수 N1에서 N2까지 합과 홀수의 제곱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여기서 이제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하면서 S1과 S2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N1부터 N2까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얼마큼 증가하면서? 1씩 증가하면서. 그럼 여기는 뭐예요? N1, N2. 그죠? 그러니까 I가 N1부터 N2까지 뭡니까? 1씩 증가하면서 이것을 반복을 한다 이 얘기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S1에는 문제상에서 자연수를, S2에는 뭡니까? 홀수의 제곱의 합을 누적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S1에는 N1부터 N2까지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자연수의 합을 구해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야? 자연수를 하는데 홀수의 제곱이에요. 아, 그럼 여기서 홀수를 검사하네, 그죠? 검사합니다. 그래서 1이면 홀수죠. 그죠? 짝수면 아무 상관 없고요. 짝수면 또 반복을 하고요. 자, 1이면 홀수니까 홀수가 나왔을 때 이것의 제곱.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그게 i라고 하면 이것의 제곱. 간단하죠, 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5번에는 i 곱하기 i가 들어가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해줍니까? 뭘 해줍니까? S1과 S2를 출력해 주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 할 건 뭐, 중에 나머지가 1이면 뭐다? 1이면 홀수다. 그래,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모두 i,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돼요. 0이면은 짝수잖아, 그죠? 0이면 짝수. 또는 모두 i,2를 했는데 0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꼭 모두 i,2가 1이어야 한다. 이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0만 아니면 홀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 순서도에서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문제에서는 이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죠?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 i 곱하기 i, 이 정도는 이제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니까? 일정한 수열의 합 s를 구하여, 수열의 합. S를 과연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수열인지 한번 봅시다. 자, 합 S는, 그래서, 자, 이런 수열입니다. 이 S를 구해주는 건데, 자, 이런 수열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규칙을 우리가 끄집어 내야 되죠? 그죠? 자,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분자부터 보니까 1,
1, 2, 3, 4 해서 어디까지? 49까지 있네요. 그 다음 분모를 봅시다. 처음에는 2, 3, 4부터 50까지. 그 다음에는 3, 4, 5부터 51까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자, 우선 1부터 49까지 변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한번 볼수 있겠습니까? K 분자입니다. 분모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이런 규칙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일 때, 맞죠? 2일 때, 3일 때, 4일 때, 맞죠? 자, 이런 규칙 그려주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겠어요? 처음,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 빼기, 더하기, 빼기, 쭉,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홀수일 때 더하기, 짝수일 때 빼기,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순서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변수를 봅시다. 자, S는 합입니다. 그럼 출력할 게 요거네, 그죠? 그 다음 K는 수열의 기본항을 증가시키기 위한 변수다. L은 수열의 기본항을 계산한 변수다. 그 다음 스위치를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토글 변수, 스위치 변수를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자, 보자고요, 그럼. 자, S3년은 기본항의 규칙은, 요런 식으로 유도해 볼수 있었죠. 자, K는 1부터 어디까지요? 49까지 변합니다. 그죠? 자, 홀수일 때는 S의 항을 대주고요. 짝수일 때는 S로부터 항을 빼주죠. 맞아요. 홀수일 때는 대줬고요. 짝수일 때는 빼줬습니다. 자, 그 다음 스위치 변수를 이제 이용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자, 이제 순서도입니다. 순서도. 시작, 끝, S 출력했습니다. 그죠? 자, K가 49보다 작을 때까지, 그뭐 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 반복. 그래서 49까지 다 했으면은 뭐예요? 다 했으면 끝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K를 0으로 잡아서, 그죠? 0으로 잡아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K 변수를 1 증가시킨다. K 변수를 1 증가시킨다. 그래서 K 플러스 1이 됐는데, 뭐야? K죠, K. 그죠? 처음에 이제 K를 증가시켜서 그걸 다시 K에 넣었고, 그죠? 자,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식을 그죠 만들어냈었죠. 유도해 볼수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이번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K 나누기 그죠? 요 부분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 그죠? 여기에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L이 요런 식을 이제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스위치 변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스위치 변수가 뭘로 되어 있어요? 0이죠, 0. 0으로 되어 있어요. 자, 스위치가 0이냐? 이제 0이잖아요. 0이면 뭐 하는 거예요? 맨첫 번째는 뭐 한다? 더한다. 그 다음에는 뺀다. 자, 그래서 S는 기존의 S에다가 L을 더해주고요. L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L을 더해주고요. 자, 나오면서 스위치를 뭘 바꿔줘요? 1로 바꿔주죠. 만약 스위치가 0이 아니었다. 0이 아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빼라 이 말이죠. 그래서 S는 S 빼기 L.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서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0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스위치 변수에서는 잘 보세요. 0으로 처음에 초기화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초기화를 잡았으면 빠져넣으면서 뭘로 바꿔줘요? 1로 바꿔줘요. 1로. 빠져넣으면서.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부분은 뭡니까? 이거는 스위치가 1일 경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니까. 이거는 스위치가 1인 상태잖아요.
그때는 뭘로 바꿔준다? 0으로 바꿔준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스위치 변수에서 이건 가장 기본이라고요. 0으로 시작하면 나올 때 뭘로 나온다? 반대로. 그 다음에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나올 때는 뭘로 나온다? 0으로 반대로 나온다. 그죠? 자, 이거 기본이에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위치 변수는 빠져나올려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5분의 0이 됩니다. 여기에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변수를 초기화 시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K죠. 그죠? 증가시켰고, 식에 의해서 뭐였습니까? 여기가 K 플러스 1이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스위치 이제 검사하고요. 그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합에다가 더했었고, 그죠? 합에다 뺐었죠. 빼고. 빠져나올 때 뭐다? 바꿔준다. 0이니까 1. 이 상태에는 1이니까 0. 그죠? 49보다 작을 때까지 해서 합을 출력하는, 그런 간단한, 그런 순서에 됐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일정한 수열의 합 S를, 자, 지금 수열이죠. 수열의 합 S를 구하여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다. 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수열인데, 그죠? 합인데, 그죠? 자, 수열을 한번 봐보세요. 1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열 중에서 이런 팩토리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 팩토리얼은 뭡니까? 이거는 2 곱하기 1이죠. 그럼 1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렇죠. 3 팩토리얼 1은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은 현재 하면 되는데 이 2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죠. 이건요. 그 전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할 때는 그 옆에 뒤에 했던 값을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값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그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처리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B 팩토리얼은 자연수 B의 팩토리얼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모드는 나머지를 계산해 준다. 이렇게 이제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변수를 볼까요? 자, 지금 누승을 보관하고 있는 변수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N이네, 그죠? N. 아, 팩토리얼 한 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다음 B1은 수열의 기본항을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복 구조형 변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H는 뭐예요? 수열의 기본항을 보관하기 위한 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S는 합을 보관하기 위한 변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S를 출력하겠죠. 자, 그럼 봅시다. S의 첫 번째 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 현재 요 순서도에서는 이것을 초기 값으로는 줘버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로서 S의 초기 값으로 주면 되고, 두 번째부터 반복 구조를 씁니다.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반복을 하겠네, 그죠? 자, 두 번째 항부터는 b 팩토리얼 분의 1이라는 규칙적인 값을 갖는다. 맞죠? 그죠? 1이면 1 팩토리얼 분의 1, 2면은 2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단 b는 뭐야? 1부터 10까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b의 값이 홀수면, 이 값이 홀수면 뭐 해줘요? 더해주고, 짝수면 뭐 해줘요? 빼주죠? 네, 빼준다. 자, 그 다음 B의 누승은 이전 값인 B-1의 누승, 즉 B-1 팩토리얼에 B를 곱해서 넣는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전 값 B-1의 누승의 결과를 기억하는 변수로 N을 쓴대요. 그죠? 그러니까 B 팩토리얼이 뭐예요? B 곱하기 B-1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을 어딘가에서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보관한다? 이걸 N에다 보관한다는 거예요. 변수 H는 N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갖게 된다.
자, 그럼 순서대로 보자고요. 순서대로 보고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면 되죠. 자, 그게 시작, 끝, 여기 있네, 그죠? 자, 합, 출력 했고요. 그 다음에, 모두 2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1이냐, 그러니까 짝수냐, 홀수냐 판단하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비하고 10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어허, B가 1부터 10까지니까, 그죠? 대부분 알 수 있겠네, 그죠? 여기에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부분이 팩토리아를 계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주죠. 그렇죠. 그 다음 B의 값을 시켰고,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N이 누승을 보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은 N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N은 N 곱하기 B다. N 곱하기 B다. 자, 그 다음에 H는 B 팩토리얼 분의 1이므로 H는, 그죠? H는 B 팩토리얼 분의 1이므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B 팩토리얼에 들어가면 되죠? 근데 B 팩토리얼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N에 들어가 있다고, N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요? N, 이렇게 오죠.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홀수이면은 더하고, 지금 요것은 초기값으로 준단 말이에요, 초기값으로. 지금 여기에 S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값은 이미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야,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한다면, 여기서부터. 그래서 홀수면은 더하고, 짝수면은 빼고, 홀수면 더하고, 짝수면은 빼고,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뺀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S는 S 플러스 H 더해주고, 여기서는요, 빼주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B가 10일 때까지 다 했는지 파악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4번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B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반복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B가 10보다 크면은 합을 구하면 되겠죠? 자, 됐네, 그죠? 그러면 이 순서도 상에서는 크게 어려운 것이라고는 없죠? 한 2번 정도, 요거 조금 팩토리얼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 쉽죠? 그죠? 빼줬으니까, 문제를 보지 않아도, 그죠? 순서도 상으로만 봐도, 아, 빼줬으니까 여기는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감이 아마 오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 다음 문제. 자, 그림은 일정한 수열의 합입니다. 역시 수열인데요. 지금 수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력하는 것인데, 자, 봅시다, 그럼. S는 1 빼기 1 곱하기 분의 1 더하기 더하기.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어떤 규칙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건 빼고 시작했죠? 근데, 요 현재 문제에서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1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뽑아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조건입니다. 자, S, K, L, M, N, 그 다음에 스위치, 토글 변수를 쓰고 있네, 그죠? 자, 봅시다, 그럼. 자, 합 S를 누적하는데 참여하는 기본항 L의 형태는 N분의 M이다. N분의 M이다. 그 중에 M은 0부터 K까지, 0부터 K까지 변하고, N은 1부터 K까지 변하면 된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이게 분모가 N이고, 분자가 M입니다. 자, M은 0부터 K까지. M은 0부터 K까지 변합니다. K까지. 근데 이첫 항이 1 있죠? 1. 1 이거를 요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1 곱하기 1 분의 0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봤을 때 M은 1부터 그다음 K까지. 이제 요 식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M은 0부터 그죠? K까지. 맞습니까? K까지. 그다음 N은 뭡니까?
1부터 K까지. 그죠? 1부터 K까지. 또, 위에 그 M은 뭡니까? M은 0부터죠. 0부터. 0부터. 그죠? 0부터, 앞에 여기 있는 것이죠. 0부터, 그죠? 0부터, 그죠? K까지. 물론 뭡니까? K는 1에서 20까지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얻을 수 있는데, 첫 항입니다. 첫 항.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항의 값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값을 생각해 낼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번호가 홀수일 때는 S에 더해주고요. 짝수일 때는 빼주고요. 짝수일 때는 빼주고요. 자, 이러한 부호의 교행을 위해서 스위치 변수, 토글 변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봅시다. 자, 시작, 끝, 합, S 출력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초기화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 스위치 변수 썼습니다. 스위치 변수. 처음에 0이라고 뒀어요. 뭔가를 하고 나오면서 1로 뒀네요. 여기는 뭔가를 하면서 나오면서 0으로 뒀어요. 그러면 스위치는 0이겠네. 그죠? 맞습니까? 그죠? 0일 때, 나올 때 1. 아니면이라는 말은 1이라는 이야기죠. 그때는 0. 그렇죠? 들어갈 때와 반대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K값을 비교를 해서 K값이 20번까지였나요? 그럼 여기 아마 20이 들어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는 순서인데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첫 항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죠? 그래서 분자가 0부터 K까지, 분모는 1부터 K까지. 그렇죠? 그래서 초기화 잡을 때 M에다가 0을 넣고 N에다가 뭘 넣습니까? 1을 넣었죠. 그죠? 0을 넣고 1을 넣은 것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K는 뭐예요? 1에서 20까지죠. 그죠? 그래서 K는 처음에 0으로 잡았으니까 1부터 시작해서 20까지라서 20보다 작으면, 그죠? 20보다 작으면 반복하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분자 m은 기존 값만큼 더하고 분자 n은 곱했죠. 우리가. 그죠? 아까 그 규칙에서 찾아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m, 맞습니까? m 플러스 k. 그 다음에 분모는 n 곱하기 k. 그래서 우리가 규칙에서 이렇게 이런 분수 형태로 된걸 찾았었죠. 그래서 그거를 l이라고 이제 쓰는 거죠. l. 자, 됐습니다. 그럼 l을 구한 다음에 스위치를 이용하여 토글을 한다. 스위치 나올 때 스위치는 뭡니까? 나올 때 반대이다. 반대이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에 뭐가 나와있습니까? 0 됐고요. 그다음 한 번은 더,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거 되겠죠? 됐습니다.